다정한 경입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생물들이 이제 또 매장에 들어왔는데요. 어저께 이제 비콘에서 들어왔죠. 거기 있던 생물들의 대다수가 또 저희 매장으로도 들어왔어요. 이번에 어떤 친구들 들어왔는지 한번 영상으로다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로메스틱스도 추가로 들어왔어요. 유로메스틱스가 지금 고온종이거든요. 온도가 거의 한 40도 가까이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스팟 같은 열 제품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온도가 차가워가지고 애들이 약간 휘발유가 없어요. 지금 총 5마리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 이상 데려오려고 하다가 얘들이 밥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이제 돈 아까워서 많이 안 데려왔어요. 애들이 지금 색깔이 죽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특유의 발색이 되게 이쁘게 올라오거든요. 일단은 도마뱀을 키울 때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애들이 그 곤충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 유로라는 도마뱀의 가장 큰 장점은 곤충이 아닌 바로 채소를 먹고 산다는 거거든요. 거의 100% 이제 채식으로다가 키울 수 있는 파충류 중 얼마 안 되는 파충류고, 또 약간 무리 생활에 대한 개념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여러 마리 키웠을 때도 싸우는 것도 덜하고, 또 사람을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가족으로서 이제 받아들인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먹이를 구하기 너무 쉬워요. 치커리, 애호박, 청경채 이런 기본적인 채소와 그 외에 새싹 같은 것들을 섞어주시면은 애들이 너무너무 잘 먹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받아먹는 그런 모습 보면은 조금 귀엽게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유로메스틱스예요. 생긴 것도 나름대로 멋있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전투력은 쥐뿔도 없어요. 여기 달린 꼬리로다가 공격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생에서 죄다 잡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번식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아서요. 이 번식이 된 유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엄청 높아요. 왜냐면은 정말 정말 귀엽거든요. 딱 보면은 진짜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벨 힌지백 육지거북이. 자, 아프리카에 사는 육지거북이 중 하나죠. 이제 대다수 아프리카에서 이제 좀 떨어진 섬에서도 많이 살 텐데, 육지거북이들은요. 얘는 아프리카 본토에 서식하는 육지거북이고, 그리고 약간 다습한 걸 좋아해요. 거의 습지형 육지거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완전히 건조한 환경보다는 다소 습한 환경에서 사는 걸 좋아하고, 먹이는 잡식이에요. 죽은 동물도 먹고요. 그리고 강아지 사료도 먹고, 그리고 채소도 먹고, 좀 다양하게 먹이를 섞어서 주시면 되는 그런 거북이 종류라서요. 이때만 좀 새끼 때는 키우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정도로 다 컸으면은 약간 사육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금방금방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무게도 나름대로 괜찮네요. 묵직한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얘들도 빠르게 세팅을 해줘야죠. 아, 거북이들은 항상 좋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멋을 자랑하는 수단 플레이트 리자드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 수단 플레이트 리자드는 이제 뭐 아프리카에 서식한 대다수의 리자드들이 그렇듯이 되게 투박한 멋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약간 인도네시아나 이 동남아 계열의 그 도마뱀들은 색깔이 좀 화려하다고 하다면은, 여기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리자드들은 색깔이 되게 좀 투박해요. 좀 단색을 많이 띠고 있는데, 그만큼 기본에 충실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색, 그 무늬를 갖고 있는 게이 수단 플레이트거든요. 자, 선게이저의 하위요원이라 보시면 되고요. 몸에 갑옷을 입은 두른 듯한 이런 무늬와 그리고 그 두께, 그립감, 그리고 뭐 반짝임, 이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약간 남자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멋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는 꼬리가 안 잘렸네요. 꼬리 되게 길다. 크기도 되게 큰 편이에요. 대형 리자드에 속하는데요.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저렴해요. 마리당 분양가가 9만 원 정도로다가 이 크기 대비 정말 저렴한 종이고요. 사람을 별로 공격하지 않고 되게 좀 온순한 모습 때문에 많이 키우는 편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서 이 아이들을 산란받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한 쌍으로 다 키우시면은 괜찮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이 또 얘네 번식기는 아니긴 해도요.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데려가셔서 도전해 보시면은 좋은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열어봐봐. 자, 여긴 또 볼파이톤이 들어왔네요. 이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키웠다고 하죠. 이 볼파이톤 하면은 위협을 느꼈을 때 몸을 공처럼 만드는 걸 특징으로 갖고 있는데요. 몸을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뱀들보다 훨씬 생김새가 귀여워요. 뱀들 하면 싸납게 생겼는데, 얘네들은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매력이죠. 몸이 깔끔하네, 얘네들. 조금 이따 구충 작업도 한번 실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꺼내보자. 이게 바로 볼파이톤이에요. 얼굴 숨기잖아요. 얼굴 좀 보여줌 마. 이렇게 꼬리와 몸으로다가 얼굴을 숨기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볼파이톤이에요. 재밌게 생겼죠? 야, 그 핀셋 쬐만한 거 하나 갖고 와줘.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지금 수입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구충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조회수 100만은 그만하자. 자, 이거 잡고 있어줘. 아니, 이걸 잡고 있어줘, 카메라. 끄지 말고. 네, 잡아, 나오잖아. 자,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 수입 들어왔을 때 애들이 몸에 이렇게 진드기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비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진드기예요. 다 보이시죠? 퍽대나지 마. 오케이. 자, 조금 있다가 얘네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
끔찍해. 테러블. 자, 얘는 여기다 넣고. 자, 그리고 다른 애들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야, 이것도 닫아줘, 다시.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제가 얘네들을 어떻게 넣은지 기억도 안 나요. 오늘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되게 못생긴 거 있을 텐데. 피터스 밴디더라고. 뭔지 알아? 자, 이제 샌드피쉬 스킨크의 끝판왕 피터스 밴디드 스킨크가 드디어 저희 더주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암수 구별법은 모르겠어요. 둘다 똑같이 생겨먹어가지고 누가 수컷이고 암컷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딱 봐도 상남자 수컷이네. 머리 크기부터가 남다르다. 야, 이제 샌드피쉬 하면은 항상 모래 속에 숨어있는 그런 도마뱀으로다가 이제 사람들이 얼굴 보기가 진짜 더럽게 힘든 걸로 유명한데요. 이 피터스 밴디드는 샌드피쉬와 되게 유사하지만은 좀 다른 거는 모래가 그렇게 막 엄청 많지 않아도 애들이 어느 정도 약간 그 배회가 가능하도록 키울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피터스 밴디드거든요. 다소 온도는 좀 높아야 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격도 온순하고요. 생김새가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또 정감이 가는 도마뱀이죠. 어디가 눈이고 눈동자고 그 눈꺼풀인지 알아먹기 힘드네. 생긴 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저는 얘네들 옛날부터 좋아했고요. 한때는 분양가가 되게 높았어요. 근데 이번 수입에 좀 저렴하게 들어와가지고요. 옛날이랑 다르게 다소 저렴한 가격대에 분양이 가능할 것 같아서 좋아요. 얘네가 버로우라다 보니까 일반적인 도마뱀의 귀구녕은 여기 있는데요. 얘네는 귀가 이렇게 비늘로 다 덮여 있어요. 이걸 들추면 이 속에 귀가 있는데 지금은 감춰주도록 하죠. 얘네들이 지금 고온종인데 약간 몸이 차가워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적은데요. 조금 이따 스파 틀어주면은 열심히 뛰어다니겠죠. 뭐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잘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짱 좋아요. 얘 발가락이 없네. 아, 야생에서 온 애들은 항상 발가락이 하나씩 없어. 어디다 두고 왔을까? 정말 따뜻해. 그리고 여기는 카멜레온들이 또 들어왔어요. 자, 카멜레온들 보여드릴 건데 뚜껑 여는 순간 애들 튀어나가니까 되게 짜증나거든요. 한 마리만 보여드릴게요. 열어봐. 바로 그레이스풀 카멜레온이라는 종이에요. 이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대형 카멜레온이고 대표적인 카멜레온 중 하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카멜레온들은 분양가가 다 1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그레이스풀은 가격대가 더 저렴해요. 마리당 9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되는 종이고요. 항상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특징이죠. 근데 이름처럼 그렇게 막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진 않는 애들이고요. 그냥 이러고 살아요. 약간 나뭇잎처럼 생겨 먹었네요. 저희 매장에 지금 카멜레온이 펜서, 그레이스풀, 그리고 이제 베일리 카멜레온 이렇게 세 종인데요. 그중 제일 저렴한 게이 그레이스풀이에요. 한번 그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레이스풀. 그리고 요건 페텔 게코. 자, 이번에도 페테일이 어김없이 들어왔습니다. 야생에서 온지 얼마 안 돼서 애들이 삐쩍 말랐는데 얘네는 제가 좀 축양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얘네는 근데 제가 웬만하면 거의 다 키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또 페테일에 빠져가지고요 열심히 키우고 있거든요. 아, 그레이스풀 참 많이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 여기는 아프리카의 하우스 스네이크라는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하나하나마다 뱀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하우스 스네이크는 안타깝게도 저희 더주에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분양은 안 하게 될것 같아요. 이 하우스 스네이크들을 제가 이번에 번식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조금 거의 어려우나 한번 얘네들로다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얘네들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설명을 한번 하고. 지금 손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급 수줍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상은 이제 끝내야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되게 수줍어하시네요. 구경 좀 하러 갈게요. 네네, 걱정하세요. 커플이신가 봐요. 아, 여기 커플 출입금지인데. 이런 거 좋아해? 이게 있는데? 그거 물리면 손가락 이렇게 되죠? 하나 없잖아요. 아니,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약간 좀 제가 약간 수치스러워져서 딴 데로 갈게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사육장을 두고서 새로운 아이들을 여기다 세팅을 할 거거든요. 아, 날이 갈수록 제 돈이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하나씩 세팅을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사육장들을 이제 하나씩 써야 되거든요. 옆에선 지금 레오파드 있고 밥을 주고 있어요. 누구 줬어요? 아, 이거 다 줬어요. 언제 봐도 뿌듯합니다. 귀엽죠? 그 감정 오래 안갈 거예요? 여기도 지금 사육장을 두고 있고요. 여기다가는 좀 이따가 온 여기다 피터스 밴디드하고 이제 그 수단 플레이트리자들을 여기서 키울 거예요. 그리고 카멜레온도 보여드려야지. 자, 우리 펜서 카멜레온 색깔 죽이죠? 미쳤죠? 이 펜서 카멜레온이 색상이 너무 화려해요. 아, 그리고 펜서 카멜레온 암컷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암컷입니다.
자, 아무튼 새로 들어온 애들 영상은 조금 이따가 한번 제대로 찍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급하게 수줍어져가지고 나중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그 외에도 들어온 아이들이 몇몇 있는데 한번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